안녕하세요. 찬주테크입니다. 오늘은 CEM 대표 열선 풍속계 DT857 풍량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팅법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풍량 개념부터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의 전화가 오면 풍량도 측정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풍량은 사실 별도의 측정 항목이 아니라 풍속을 가지고 계산하는 종속 개념입니다. 풍량 공식부터 보시는 게 차라리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는데요. 풍량은 풍속 곱하기 면적 곱하기 60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속과 바람이 지나가는 면적을 알면 풍량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풍속과 면적 중에 하나라도 알 수 없으면 당연히 풍량도 계산할 수 없고요. 간단한 공식이니까 화면에 잠시 띄워드릴 테니 메모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 계산할 때 미터 단위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풍량은 덕트 등과 같이 공조시설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요. 면적을 알 수 없는 야외에서는 당연히 풍량을 구할 수 없겠죠. 풍속 측정기 중에서 DT857과 같이 풍량 표시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미리 세팅해서 면적값을 입력한 후에만 풍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려는 환경의 덕트가 모두 같은 크기일 때 유용한 기능이고요. 덕트 크기가 다양하면 풍량 측정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풍속값을 가지고 계산기로 그때그때 계산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럼 다시 DT857로 돌아와 면적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버튼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셋업을 길게 누르시고요. 엔터를 3번 누르시면 숫자 111.1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때 화살표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소수점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소수점 자리를 설정하시고요. 여기서 엔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1의 자리가 깜빡깜빡거리는데 이때 키패드 상단에 민 버튼으로 자리수를 우갈 수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자리수에서 화살표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숫자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 버튼과 화살표 위아래 버튼으로 각 자리수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면적값을 입력하신 후 엔터 버튼을 누르면 면적값 세팅이 끝나고 셋업 버튼을 길게 눌러 설정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